안녕! 큐티 언니의 큐티! 아니에요! 어? 왜? 큐티야, 큐티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준비물 챙기고 있어. 근데 혹시 또 까먹은 거 없어? 뭘 까먹었을까? 큐티 해야지. 아, 맞다, 큐티. 오늘도 큐티 할 준비 되었지, 큐티야? 그럼, 그럼. 큐티 시작해볼까요? 좋아요. 큐티. 하니! 아버지, 아버지, 질문이 있어요. 오, 그래? 내 아들아, 무슨 질문이 있느냐? 그게 말이죠, 아버지. 그래, 그래, 어서 말해보거라.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론아,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치는 모든 거룩한 제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것은 너와 너의 아들들의 몫이며 영원히 너희들의 몫이다. 거룩한 제물 가운데서 너희의 몫은 태우지 않고 남은 부분이다. 우와,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제물이 모두 아론과 아들들의 것이라니. 아론은 좋겠다. 그러게 말이야.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바친 제물을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준다고 한 걸까? 글쎄, 두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까? 그래, 그러자. 아버지, 그런데 정말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이 제물을 저희가 받아도 되는 건가요? 뭔가 하나님의 것을 받는 것 같아 조금 느낌이 이상해요. 호호호호, 내 아들아, 걱정하지 말거라.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주신 것이니 그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거란다. 정말요? 감사함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미리 다 아시고 부족하지 않게 채워주시는 거란다. 큐티야, 너 요즘 뭐 필요한 거 없어? 필요한 거? 너무 많은데? 그런데 오늘 큐티를 통해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꼭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 오, 맞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거야. 오늘 우리 하루도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자. 좋아, 좋아. 그럼 우리 또 내일 큐티할까요? 친구들, 안녕!